자, 어쨌든 지금 모차르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머리는 모차르트입니다. 케니세요, 케니지. 머리는 거의 모차르트 수준. 케니지. 기타리스트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규야. 야. 아, 저 진짜 천재예요.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천재입니다. 네가 뭔데요? 아, 좋아하거든요. 애가 백두산 때부터 되게 좋아. 김동균 씨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이유는 일단 머리가 크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 보여서 진짜 거의 진짜 같아요. 좋아요. 네. 아니 근데 김동균 씨가 너무 기타에만 빠져 계신데 여러분들 기타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성이 뛰어나서 진짜? 공부에 손을 대면 공부를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평정을 한대요. 그리고 미술에 손을 대면 또 미술을 그림도 전국을 평정하고 그러셨다며요. 그게 아저씨. 아니, 아줌마. 게스트를 진짜 아줌마세요. 찜질방인 줄 알았어. 옆집 아저씨 같잖아. 아니 나는 아까 지금 뭐든지 잘한다 그랬잖아. 네. 밖에 저기서 대기하신 나갔어요. 피리를 얘기를 이렇게 뭐 그걸 부를 거예요 오늘? 아니 근데 왜냐면 리코더가 기타를 잘 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릴 때 그렇죠. 리코더 때문에 음악에 문을 연 거죠. 아~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요 분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다시 아, 이거 왜냐면 이제 요새 매일 안 부니까. 그렇지. 아, 피디가 기타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기타만 치니까. 아, 죄송한데요. 여기 스타일리스트가 여기다가 휴지를. 아이고, 애타까지 오신 줄 알았어. 이렇게 허술해요. 이렇게 허술해. 아, 그래. 휴지를 여기다가 체크를 못하고 허술하게 휴지를 이거 딱 끼고 왔어요. 아니, 그거 숨겨둔 걸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니까. 근데 이 기타가. 독학이 아니 독학이셨다면서? 독학이라는 얘기가 독학이죠. 와, 진짜 독학이다.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LP죠. 네네 LP판. 레코드 음반을 이제 계속 듣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그죠 처음. 기타를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산 속에 들어가셨던 얘기였던 기타. 그렇죠. 그때 이제 설악산. 설악산이요? 설악산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러 가가지고. 신내림 받으셨어요? 예? 신내림. 기타신. 그때 이제 동상을 두 번 얻었죠. 아이고. 그럼 그 추운데 손가락은 움직여요? 그걸 뚫고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야, 남자한테 마치 몸에 피나듯이. 이상이 걸려야 하듯이. 아, 그럼. 알고 보면. 대단하시다, 진짜.